아니 근데 나중에 복수와 수납을 때는 좀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충주도 마찬가지고 사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태풍 피해에 대한 철거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아가지고 지금 전체 생산 총량의 40% 정도는 전부 기사라고 보여요. 제가 봐서. 그렇습니까? 예, 엄청 많습니다. 지금 중국 본연의 그 주스 공장에도 줄을 서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충주도 마찬가지예요. 다 갖다 쏟아붓고 정작 정품은 창고에 입고가 많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고도 한 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와가지고 우리 5층에 하늘공원 올라가니까 주민시내가 다 보이더라고요. 산세가 아주 좋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참 사과 재배 즉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경치도 참 좋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꽉 찼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사과하신 분들이 아마 주스 공장에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많이 가셨을 겁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뭐 제가 경험했는 제가 이제 25년 됐습니다. 이 사과의 업무를 본 지가. 그래서 평소 저는 현장 위주로 많이 다닙니다. 그 다음에 농약을 처방을 하고 예, 그래서 현장에서 느꼈던 걸 이제 말씀을 주로 많이 드릴 겁니다. 예. 그 준비한 자료 이거에서 대략 한 2시간 정도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인데 그 범위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은 이제 해발이 얼마 됩니까? 해발 한 200은 넘죠? 200에서 400 범위 내야 되죠. 예. 우리 충주는 해발이 100 미만이 엄청 많습니다. 해발이 제가 근무하는 영동자재백화점은 해발 83이에요. 근데 그 옆에 충주시 가로수가 다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물건이 됩니다. 사과 재배 적지는 해발 200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에서 400 정도. 이 강원도 해발 500 넘는 데가 많죠. 제가 저번 달에도 조합원들을 모시고 강원도 임대 쪽에 기원하러 다녀왔는데 그 해발 500이더라고요. 500인데 해발이 높다고 다 좋은 곳이 아니고 또 그게 다른 단점이 또 있습니다. 해발 200에서 250 정도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품질은 뭐 여러분들이 늘 고생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개인적인 부단한 노력에서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되고 창출된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가 유명하죠.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다. 앞으로는 무한 경쟁이 사과 농사를 뭐 내하고 둘만 지면은 없어서 몸팔아볼 정도 되는데 짓는 농가 수가 자꾸 대단위로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다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마다 비법이 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다 캐치하셔야 되고 또 근본에는 충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밭에 옆집에 뭘 한다 뭘 한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밭에 내 나무의 특성을 잘 아셔야 돼요. 과거에는 제가 옛날 1990년도 중반만 해도 그런 걸 주면 막 따라서 막 줍니다. 제 집에 뭐 몇 포 주고 몇 포 주고 무슨 그런 걸 주더라 그런 걸 많이 무작위로 많이 따라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가수원에 이 나무는 그런 걸 줘야 되느냐 이 나무는 주시 받아야 되느냐 이 나무는 수세가 세냐 이건 약하냐 이게 맞게 개체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전체 3,000평 중에 물건의 품위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무가 센데도 그럼 한 바가지 약한 놈도 한 바가지 이런 때가 아니다 이거죠. 개체적 관리 그 특성에 맞게 관리해야 된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게 사과한 조성 요약해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전전 적화적과 시비 칠레를 제가 또 지금 있는데 그 나라의 특성을 좀 소개를 드리고 생리장애 병해충 그리고 이 강의 도중에 제가 지금 금년도 5월 18일부터 사과 전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 유튜브 이름은 사과 콜라입니다. 사과 콜라인데 왜 콜라를 뒤에 붙였냐 물어보는 분이 꽤 많습니다. 콜라처럼 누가 물어보면 시원하게 답변 해드리겠다. 사과 콜라 과수 원예 TV를 이제 방송을 개설해가지고 현재
6,500명이 유기독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쟁까지 올리면은 내년 3월 말까지 한 만 명이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론 소개해드리고 다 앞서도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전쟁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낮에는 제가 이 작업을 못합니다. 주로 집에 퇴근해가지고 밤 9시부터 12시 사이에 별도로 작업해가지고 올립니다. 그 별도의 시간이죠. 그때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이론 강의를 사과콜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자, 우리가 나무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새로 식재할 가수원 입지 환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또 품종이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 과거에는 양광을 심으면은 값 좋으면 무조건 다 따라 심습니다. 그 양광은 사비가 많이 끼죠. 동목이 많이 끼죠. 모래가 많은 토성입니다. 불구하고 옆집에 저 집에 이웃집에 양광이 값이 잘 나오더라. 내 밭에 심으면 안 됩니다. 내 밭에 양광을 심어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토양의 특성을 보고 싶어야 되고, 또 냉해가 많이 받는 밭이냐 안 받치냐, 같은 양광인데 나는 왜 자꾸 사비가 많이 낄까, 잘못 심어서 그렇습니다. 내 조건이 맞지 않다 이거죠. 예, 그런 입시적인 조건, 그걸 다 고려해서 품종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죠. 선이 피해가 있나 없나, 또 바람 피해가 있나 없나, 지능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품종을 선택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M9 대목이 아마 귀농하신 분들은 M9 대목을 많이 심었을 겁니다. M9 자금요. 또 기존에 30년, 40년 농사짓는 분도 새로 다 갈아엎고 M9 작은 대목을 많이 심었죠. 그 추운 지역은 이 동해도 민감해요, 사실은. 근데 이 대세가 M9 작은 대목을 많이 권장한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M26 작은 묘가 더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그게 우리 국내에 더 맞다라고 제가 주장을 많이 합니다. M26이 M9 대목보다는 동해에 더 강하다, 이런 의견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무독 작물들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나무를 심은 거 보면은 나물만 할 때쯤 돼 보면은 이단 개구리처럼 배처럼 열매 껍질이 얼룩덜룩합니다. 그런 게 감 발생됩니다. 그때는 아마 감염돼가지고 그 나무는 다 베어내버려야 되죠. 전지하면서 이 나무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눈에 표가 안 나니까 전지 계속합니다. 옆에 나무는 멀쩡한 나무인데 또 전지도 하죠. 전지가 아로수가에 하나 가지고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다 감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 즉시 다 비어내서 소화를 하든가 메모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는 바뀌어가지고 바이러스 프리 대목을 경북 상주 가면은 상주 중앙농업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좀 농업 관리 좀 했었습니다. 1년간. 거기에서 이제 각 업체들, 이제 인증된 업체를 모아가지고 그 대목들을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급적 사가시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점 단점입니다. 예. 여기 보면 외화도를 보면은 M9가 제일 작게 크고, 그 다음 M26, 여러분들 성대본 M10 대목이죠. 옛날에 들어보면 동목성 대목입니다. 그래서 M9를 많이 권장드린다. 동해 조금 민감해. 다른 국회 나옵니다. 네, 그런 관련 내가 제가 설명 계속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M9 대목은 일찍 납니다. M26도 M9보다 더 일찍 갈 수 있습니다. 매우 양호하다. 수량은 M9도 극히 양호한데 M26도 매우 양호합니다. 예, 다 좋습니다. M9가 이제 지질이 나쁘죠. M9 작은 대목의 뿌리를 뽑아서 보면은 가지는 이제 많이 뻗어도 뿌리는 하수뿌리다 보니 조그맣게 안 됩니다. 그 작은 뿌리 가지고 지상부에 좋은 육면을 많이 착화시키다 보니까 나무가 빨리 꼬꾸라지죠. 10년째까지 잘 큽니다. 과연 M9 작은 대목이 12년, 15년까지 갈 수 있느냐? 애로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7년까지 잘 큽니다. 그래서 M26은 10년, 12년, 15년까지 키울 수가 있어요. 뿌리 힘이 더 좋다. 근본력 발달이 더 좋다. M9보다.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중 전복묘를 이제, M9는 M9인데, 요 목사님이 M9를 사가지고 옵니다.
M고 작은 대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사과하신 우리 농가들께서 구입하신 대목은 M구 대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은 묘냐, 이중 묘냐, 이거 보시오. 제가 봐도 80% 이중 대목입니다. 작은 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작은 묘는, 이중 대목은 원대궁에서 제골 붙이면 홍보가 되죠. 그럼 이게 작은 묘인데, 이중 묘는 밑에 비두루가 한 번 더 바뀌어 있습니다. 막고 싶게 있습니다. 그거는 밑에 아궁의 실생 대목이에요. 한 번, 두 번 제골 붙였기 때문에 이중 묘다. 그게 작은 묘나 이중 묘를 보셔야 되는데, 나는 M구 심었어. 제가 가보면 M구는 맞는데 밑에 아구배 씨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게 이중 대목이죠. 그거 나보고 심어보니까 심비는 3.5, 1.5 심으라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한 4년차까지는 멀쩡히 크다가 5년 되니까 막 가지고 막 겹쳐버리죠. 네, 그 이중 대목입니다. 그런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 전봉묘를 심어가지고 그름 주고 강진지하고 찌르고 자르고 뽑아내고 받아보니까 막 오지. 알도 안 나고, 해프도 안 나고, 약도 안 나고. 같은 약을 쳤는데, 나는 왜 갈바이고, 탄저가 많고, 흥이가 왜, 아까다리가 왜 안 잡히느냐. 과부무기가 복잡하니까, 분무기로 약을 때려도, 각각의 가지와 잎들이 수없이 많죠. 그 때문에 약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무 꼭대기에 보면은, 열매가 오래 지지 못합니다. 따보면 밑에는 막 벌겋죠. 따가지고 보면은, 꼭지에 시커멓습니다. 미국 승려벌에 똥을 딱 쌓았죠. 얼음이 유발됩니다. 약재 도발력이 떨어집니다. 막 겹치기 때문에. 전쟁 이야기도 좀 더 하겠습니다만, 약재, 전쟁 뭐냐면, 가지를 이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가지를 잘 배치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햇빛이 골고루 다 들어오느냐. 약을 때려가지고, 약이 각각의 주지 사이로 긴밀하게 다 들어가주느냐. 이런 것들이 다 전쟁입니다. 적공하기도 좋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고려가 돼줘야 된다. 이게 전쟁이다. 막 자른다고 전쟁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새로 심는 분들은 이 석회, 유기물 공부 하셔야 되고, 특히 배수. 우리 명거배수, 암거배수 있죠. 나무 뿌리 밑에 유공관을 넣는 암거배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물론 물 빠짐 또 돼야 되지만, 우리 밭은 어떤 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단에 보면은, 아유, 우리 밭은 물이 잘 빠져. 물을 잘 빠져도 하셔야 됩니다. 왜? 뿌리가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히 M구 작은 대목을 심는 그런 가수는 이 가뭄 피해. 그래서 이제 이 점적 가수를 꼭 하시면 좋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예. 옛날에 이 실생 대목은 뿌리가 깊게 멀리 뻗습니다. 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배수 시설이 없더라도, 점적 가수 시설이 없더라도 근본이 없습니다만 작은 대목은 키우면 한 소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뿌리 근본이 약합니다. 그래서 가수원 주인께서 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시설, 반수시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목. 이제 묘목을 이제 올리는 사각값이 참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것도 감을 하겠다. 막 어떤 품종은 홍보가 특히 올해 값이 높죠. 그래서 막 비낸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또 새로 묘목을 또 심는 분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우량 묘목을 해야 되죠. 여기 보면, 일단 뭐, 이런, 이 정도 우량 묘목이 되겠습니다. 요 대국이 요 굵어야 됩니다. 요 대국이. 요 놈이 직경이 10mm 넘어야 돼요. 12, 13mm 정도 돼줘야 됩니다. 요게, 여기가. 그리고, 측지. 측지도 막,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유효 측지가 이렇게, 유효 측지. 향후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측지가 10개 정도 돼줘야 우리가 좋은 묘목이다. 그리고, 이 마디 사이가, 가지와 가지 사이의 이 간격이 다닥다닥 붙어있기 좋습니다. 이게 너무 길게 자라면은 요소나 이런 것들 몇몇이 많이 해가지고 보기 좋게 키운 나무가 되겠죠. 그만큼 세포 조직이 부르기 때문에 동해에 잘 걸려서 잘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 중요한 거는 품종이죠, 품종. 농산물은 5%는 깔고 나갑니다. 사과 100작을 따면은 5작은 무조건 비싸다. 복숭아는 10작, 15작 이상 넘겠습니다. 요목도 마찬가지예요. 100개 사면은 5개가 다루면 쓸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 쓸게 되면은 요목 하신 분들이 관리 소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가지고 요새 식품용이 미야비가 식품, 최고 식품용입니다. 미야비라고 사왔는데 처음에는 모릅니다. 딸만 하니까 이 모양이 다른 놈이 나옵니다. 요목이 잘못되어 왔는 거죠. 그래서 품종이 제일 중요해요, 품종. 이 말이 많습니다, 이거.
이 보상 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복을, 요복하신 분한테 정확하지 않은 정확한 걸 보세요. 웃자르지 않는 요복, 키 크다고 봐가 좋은 건 아니다. 이 껍질이 깨끗하고, 이 바이로드에, 바이러스 스프링 되는 거고, 이건 눈으로 확인되기 어렵죠, 사실. 네. 요복 신는 거는, 막 춘식과 추식이 있는데, 옛날에 가을에도 많이 심었는데, 이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겨울에 어떤 추위가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봄에 심은 것이 맞습니다. 아, 1998년도에 경상북도에 M9 작은 대목이 막 공급될 때, 경북 포항시에서, 포항시 전체에 M9 작은 대목을 추식, 가을에 심으라고 다 겨울에 전부 다 심었습니다. 근데 그해 겨울에 너무 추웠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신문에 안 나오셨죠. 그래서, 예, 봄에 심는 게 맞습니다. 봄에. 특히 제천은. 제천은 추운 지역이죠. 중국에서. 예, 봄에 심는 게. 그리고 앞으로 농작물 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세요. 여러분들이 태풍이든 우박이든 냉해 피해든 일소 피해든 어떤 재해고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농작물 재보험밖에 없습니다. 농작물 재보험 필수다. 자, 우리가 보면은 뿌리는 영하 9도까지 해도 얻지 않습니다. 가지와 줄기는 영하 18도까지 절대 얻지 않습니다. 꽃눈 영하 40도까지. 생명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꽃눈은 뭡니까? 다음에 새끼를 만드는 게 꽃눈 아닙니까? 영하 40도에도 얻지 않습니다. 겨울에 꽃눈이 얻어 죽었다.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거 잘 모르고 할 수 있어요. 풍속결핍 확률이 높습니다. 꽃보건이 꼭 피기 전에 꼭 봉우리 있죠. 파달 마당. 영하 3도까지도 잘 얻어 죽지 않습니다. 단, 꽃잎이 이렇게 벌어지면 잘 죽습니다. 영하 1.5도. 냉해병 많이 옵니다. 사과는 영하 5도. 영하 7도까지도 큰 문제 없어요. 사과 은둥을 꼴 끌어서, 아이고, 막 따버리면 되고. 다음 날까지 날이 따뜻해지죠. 한번 추웠다가.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싹 풀어집니다. 만지면 손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하 5도까지 큰 문제 없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2010가 영하 5도라고 발표돼도 정답은 아니죠. 그 꼴짝에 있는 집은 영하 8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 시내가 영하 5도다. 그럼 우리 집은 꼴짝인데 영하 8도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그렸다는 집은 동해피 입었습니다. 나무 심을 때는 물을 주지, 물을. 중국에다 보면은 그렇게 교육을 해도 나무 심을 때 물을 주지 않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심어버려요. 그러면 봄에 가면 많이 죽습니다. 심을 때 나무를 심고 흙을 두삽 내놓고 물을 푹 주고 또 흙을 덮으시면 돼요. 흙을 두삽 두고 물을 주면은 뿌리 사이에 그 틈 사이로 흙물이 다 스며들죠. 그래 뿌리 활착이 잘 됩니다. 그냥 흙만 덮어도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무 심기 전에는 이 후치왕 입재 이런 것들을 무조건 뿌리주고 있으면 역병이라든지 문우병 이런 것도 예방됩니다. 이 살균제가. 그래서 또 침수도 하죠. 벤네이트나 백오밀 톱신내내 숨을 담아놓고 보통에 물을 반 채워가지고 이걸 한 봉씩 다 가엮고 뿌리 밝은 장면 이어가지고 최소 20분 또는 심기 전날 담갔다가 그 다음에 심으시면 됩니다. 이 물은 문죽 때 같이 쏟아부으면 되죠. 뿌리 속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 포장에서 오는 요목은 문우병이 있는지 역병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요목을 그대로 심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보면 역병도 문우병도 오죠. 예. 여러분들이 오는 대부분의 요목이 죽는 거는 다 문우병입니다. 역병이 많습니다. 논토양에도 나무를 심어가지고 전복 부위가 처음에는 내가 10cm 놔뒀는데 한 7년 정도 되니까 위에 볼록 한 부분이 땅에 쏘고 말려들어가죠. 그게 논에 심으면 다 죽습니다.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 역병이에요. 심을 때부터 노출을 많이 시키세요. 땅이 다져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뿌리가 뻗으면서 위에 나무를 쭉쭉 잡고 당겨서 이게 쏙 나무 칠 뿐. 그렇게 웃자라고 복잡해지고 복잡하니까 어떻습니까? 썰어내야 되지. 그 또 튀어나오지. 왜? 뿌리를 묻으면서 자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심을 때 노출을 많이 시키세요. 노출을. 묘목 심을 때는 남북 방향이 원칙이죠. 근데 뭐, 우리 밥 길이가
쭉쭉하게 생겼어. 그럼 이게 남북 방향은 좁아. 그럼 이렇게 봉신습니다. 길게 심어야 되는 거죠. 길게. 남북 방향이 원칙이지만 막 동서 방향으로 막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그래 심으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전집은 이렇게 잘아주시면 됩니다. 요 법은 가식할 때도 충분히 물을 주셔야 되고 여기 소독해야 된다 되어있죠. 이 법 나오네. 예. 대북 노출 정도는 부사, 옛날 부사, 동북치로 요새 나온 거 미얀마, 미시마, 미얀마라고 알고 있어요. 미얀마. 미얀마는 나라 이름입니다. 미야, 미얀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85% 이상 사람은 일본에서 다 도입됩니다. 일본은 미음 받침이 없습니다. 미야마인데 자꾸 미얀마라고 해요. 미얀마는 저 아우산 교지인데 그건 미얀마입니다. 미야마. 미신마라고 해서 미시마입니다. 미시마. 미야비. 미야마. 히로는 사키라고 했습니다. 히로사키. 그래서 미음 받침이 없기 때문에 미야마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지계통은 작은 대목 기준 10내지 15cm 정도. 지금 3.0 곱하기 1m 씩는 300주 들어가는 그런 바닥 가면은 20cm. 심고 호미로 팝니다. 호미로 한 5번 이렇게 팝니다. 나무를 뿌리기만 이렇게 담가놔요. 그게 다. 호미로 싹 덮습니다. 저 나무가 살까? 나무 잘 큽니다. 저도 저 나무가 살까 의아했는데 잘 큽니다. 뿌리만 마음껏 묻었는데 엄청 컸습니다. 지금 밀집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노출 많이 시키세요. 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점점 갈수록 물을 계속 똑똑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구입하는 이중 접목면은 최하 20cm. 이 대목 길이가 40이 넘습니다. 절반 이상은 땅에 다 튀어나오게 심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들어가면 밀식장애가 온다. 단, 뭐, 옛날처럼 5 곱하기 6m, 복숭아처럼 넓게 심으면 푹 꽂아도 안 굽습니다. 그래 아시죠? 3.5에 1.5, 4 곱하기 2, 4.0에 2.5, 4.5에 2.5 심으라고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노출을 많이 시키셔야 돼요. 나는 5 곱하기 6으로 널찍널찍 심겠다. 그러면 깊게 꽂으시면 됩니다. 뿌리에 달이 있어, 뿌리에. 나무 그런 거는. 나무 심고 난 다음에 그 해는 이걸 빌어주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빌어나 요구를 주게 됩니다. 심기 전에 놔주시고. 여기 보면은, 정질 토양. 한 일주일 간격으로, 네다시 줘라. 마사토는, 물이 많이 빠져나가버리죠. 조금 자주 줘라. 그 말입니다. 예. 자, 품종 경신. 경제성이 높은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제가 보니까 사실은 지금 히트 품종은 홍옥이에요. 그 다음에 시아마 골드, 보라사과. 근데 홍옥은 찾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죠. 알이 자라. 6다이, 7다이, 8다이 아닙니까? 따도 상자가 부르질 않습니다. 홍옥. 알이 잘기 때문에. 근데 그 홍옥을 찾는 분 엄청 많습니다. 근데 5만원, 6만원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는 분이 소출량이 적으니까 도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과 재배 역사 120년 넘습니다. 120년 넘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홍옥입니다. 홍옥 역사는 120년입니다. 딱 그것만 남아있죠. 근데 그 지금 60, 70, 80, 드신 어르신들도, 도시의 어르신들도, 홍옥도 나왔어요. 서울에 계신 분도 홍옥, 홍옥이다. 왜? 역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향수가 있죠. 또 맛도 있고.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양이 적다. 그래서 도태되고 있다. 근데 틈새 시장에는 아직도 홍옥을 찾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과는 붉은색이죠. 근데 황금사과. 이런 노란색 사과를 찾는 분이 되겠습니다. 시방 골드고요. 그게 지금 값이 없다 그래도 올해는 그 품종이 값이 좋았고 작년에도 좋았습니다. 농산물은 양이 많아지면 값이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값이 괜찮은 것이다. 신화는 올드 품종은 뭐 이빨 품종 없습니다. 나왔으면 지가 알아서 깔을 합니다. 뭐 그렇게 깔을 합니다. 뭐 적용할 필요가 없죠. 은박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좀 믿기가 있다. 말씀드리고 낙과등 성의장이 없을 거예요. 낙과, 열과. 여러분들이 그 사과 재배를 좀 하신 분들은,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추광, 아주 추광. 추광이 열매가 물로 익으면은 손으로 만지면 쭉쭉 들어가죠. 그러니까 열과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터가 되어버렸죠. 추광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보다 품종 고유 특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된다. 무조건 신품종 위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한번 심으면 끝이기 때문에 남의 누구 따라서 뭐 장기 간다고 한번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또 무조건 신품종이다. 옛날에 한 20년 전에 히로사키 뭐 요가가 우리나라 사과 재배하신 분들이 일본 가가지고 가지 접수를 잘라가지고 빈틀 감아가지고 가방에 넣었어요. 아, 이거 좋았습니다. 그 눈깔이 두 개에 5만 원 받았습니다. 눈깔이 두 개. 저 판 개밖에 못 줬어요. 마이 두 개였습니다. 그걸로 5만, 술 먹을 때 5만 18만 원 제가 받습니다. 받는데, 히로사키 특히 효과는 지금 도태되, 되잖아요. 별 인기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좋다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크게 인기가 없다. 아직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품종이 지속적으로 이 소비가 될 것이냐, 소비 성향. 제가 초대 말씀드렸죠. 지역적인 특성과 토지. 양방은 사비가 막 끼는데, 나는 사비 많이 끼는 토양인데, 심어보니까 품질이 좋은 게 못 나오죠. 맨날 사비 끼고, 떡사비 끼죠. 온통 사비, 전체가 너무 떡사비 끼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죠. 그런 걸 다 고려하셔야 되죠. 부위에 답이 있다. 전복구 노출 부위가 중요하다. 전적으로도 하겠지만, 그게 다 하지는 못합니다. 애당초 뿌리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게, 그게 답이 있다. 뿌리, 전부 부도축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 여기 바로 여기 뿌리가 있습니다. 아, 예, 이거는 전부 부위가 다 묻었습니다. 묻어버리니까 밀식 가운데는 안 맞죠. 10cm 노출하니까 요래 컸고, 20cm 노출하니까 요래 컸습니다. 40. 전부 다 노출해버리니까 너무 안 크죠. 나무가 막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쯤 남는 게 맞다. 밀식 가운은. 자, 이거 작은, 엠고 작은 대목인데,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첫해 나무를 심고 방치하지 마시고, 심고 난 다음에 뿌리 근본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 심고 난 다음에 밑에 보면은 굵은 놈이 꼭 하나씩 있습니다. 나무 있습니다. 꼭 톡 잘라 뿌리지. 나무 심고 자릅니다. 자르고. 예, 그러면 고블라 한 개 몇 개씩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하고. 제 꼭대기 보면은 원 아버지가 있고 왼쪽 오른쪽에 아들 놈이 만하게 두 개 남아 있습니다. 노목은. 그걸 다 잡니다. 밑에 하지 우세지 하나. 상단부 아버지를 따라오는 왼쪽 오른쪽 또는 왼쪽 오른쪽 하나씩 있습니다. 경쟁지 그걸 딱 답니다. 그리고 가지가 부러졌거나 고블라 한 개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 놈을 다 말고. 어떤 분들은 심고 다 따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뿌리를 좋게 해야 좋은 나무가 되는데 다 따버리면 뭘로, 나무가 뭘로 활동합니까? 요목에서 1년치 하는 요목이 이런 잎들이 나와가 이 잎들이 햇빛을 보고 오양분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나무도 굵고 해주고 뿌리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심고 다 잘라버리니까 활동할 게 없습니다. 뿌리가 요목의 뿌리가 힘도 없는 뿌리가 주인이 다 잘라버려가지고 새로 가지를 뻗어줘요. 지도 먹고 살 게 없는데 가지를 다 뻗어줘야 됩니다. 이 요목이 스트레스 쌓이고 이 밸런스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심고 다 묶지 말고 심고 하지 우세 경쟁지 두 개 오프라진도 프라진도 타고 놔두시면은 걔가 활동을 해가지고 양분을 많이 만들어내죠. 이 볼 때 2년차 이 굵게 한번 보세요. 빵빵 엠분데 빵빵 샀습니까? 그렇게 예, 제가 쉽게 뵙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월 초쯤, 6월 한 10일, 20일 되면 가지가 막 나오죠. 나오면은, 요 앞차 세 보시면은,
이파리가 밑에 보고 있죠. 밑에 보는 이파리 1cm 앞에 딱 적심을 합니다. 적심을 하면은 대략 15일에서 20일 동안 이게 잘랐기 때문에 앞으로 뻗지를 못하죠. 뻗지 못하는 동안에 토양 속에 뿌리는 계속 위로 올려줍니다. 올려주면은 남겨둔 이 가지에 잎들 안에 보면 잠화가 있습니다. 그게 씨앗이 왜 붉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중에 가지가 될 겁니다. 가지가 나서 열매가 달릴 자리에.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경북에 있을 때도 교육을 했고, 충주에는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충주에 오시면은, 제가 여섯 군데에 시범포를 안판을 걸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와서 보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나무가 지금 8년 정도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 어르신이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키운 3년차 M9 작은 놈이 되었습니다. 지금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막 속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가지를 많이 가져가야 나무가 좀 늘 클 수가 있습니다. 속아 내면은 쫙 계속 커버리죠. 그러면은 또 모가지 도청이 되고, 여기에서 꽃눈이 분화되고 열매가 착화되고 이러면은 숲수의 안정이 되면은 소금도 하고 또 가지가 이게 뭐 1년, 2년, 3년 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1년생, 2년생, 3년생. 그럼 여기에 나이가 바뀌는 연차 변화가 있어요. 고기를 툭 막으면은 숨이 많이 붙지 못해요. 그냥 툭 막으면은 툭 튀어버려요. 그런데 연차 변화부에다 가위질을 탁 하면은 많이 붙지 못해요. 자세히 보시면은 연차 변화부에 있는 눈은 아주 좁쌀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붙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툭 자르면은 그거 보면 눈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게 나오는 거라. 예,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그 고추예요. 확실히 그 큰나무는 뿌리도 많다. 작은 나무는 뿌리가 작다. 나무 뿌리를 제가 직접 못해가지고 원래 제가 11월달 찍는다. 아, 여기 나오네. 11월 12일에 찍었습니다. 요거 일반 고추예요. 일반 고추. 일반 고추는 뿌리예요. 작은데 이 집은 키를 2.5m 키우는 노지고추입니다. 딴 집이 3m입니다. 그 사과코너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분 밭이 나와요. 한 12분 영상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키가 250인데 사과나무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노지고추입니다. 그래서 2m 5초 뿌리를 보니까 이보다 내가 한 5배, 6배 많습니다. 확실히 키 큰 고추는 뿌리가 많더라. 사과도 보세요. 이 작은 묘라 보시면 돼요. 작은 묘는 뿌리가 약하고, 이진 전목묘의 근본은 5배도 많다. 그러니까 문자라고 복잡해진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이지, 돈. 나무자는 이유가 뭡니까? 그 추운 겨울에. 돈이 되는 연대를 수확하기 위해서 한 거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많습니다. 햇볕이 나오고, 뭐 결실 부위를 고르게 하고, 숙체 공간을 자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균일한 과실을 따자, 꽃눈을 좋게 만들자. 다 그런 목적이죠. 전등 보면은, 리콤의 법칙, 탄질비, 시행률, 정구세성, 가주세성 종류가 많습니다. 정구세성은 뭡니까? 눈이 큰 놈이 세게 자랍니다. 꼭대기가 더 세게 자랍니다. 여러분 사과 이렇게 보시면 꼭대기 알이 굵습니다. 정구수 인상입니다. 위에가 굵죠. 또 가지가 이렇게 벌어지면 꽃눈이 오는데 이렇게 소음이 어떻습니까? 꽃눈이 나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여름에 벼는 바빠하죠. 가장 쭉 열습니다. 사과도 똑같습니다. 가지를 이렇게 잡아채기야 꽃눈이 옵니다. 이렇게 막 도장지가 무수하지만 꽃도 잘 오지 않지만 우리 같은 그 사과가 별로 없어서 도장지가 많습니다. 수세가 조금 세거나 조금 약하다 이렇게 좋습니다.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세도 안 됩니다. 조금 세거나 조금 약하거나. 그래서 이거는 뭐 특수한 전전법인데 상담으로 확 하는 게 좋아요. 보통 일하시면은
막 다 태워버리죠. 여기는 밑에 그런 관리를 다 합니다. 그런 관리. 그러면 유박 이렇게 함부로 이 나무는 안 돼. 5년간 무시. 이 나무는 3년간 무시. 이 나무는 1kg만 줘. 이 나무는 2kg만 줘. 이렇게 관리하는 밭입니다. 그런 밭인데 여러분들이 이 유인을 하세요. 유인. 나무가 셀면 셀수록 여러분들이 톱질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톱질을 또 많이 계속 많이 세니까 복도 복잡하게 약이 안 들어가니까 나무가 셀수록 가위질은 많이 하지 마시고 필요 불급한 부분에만 톱으로 탁 그리하시고 그리고 그럼 절대 주지 마시고 그리고 그게 몇 년 몇 년 하면 나무가 세게 간지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미량 원소 화학비료 사용 절대 금지. 대비나 유박을 죽인 주대 어떤 나무에 줄 것이냐. 이 나무는 3년, 4년, 5년 절대 금지. 센 건 안 줘도 다 큽니다. 산에 있는 나무는 잣나무는 잣이 왜 달립니까? 그 잣에 그럼 줍니까? 마귀에 지서 지가 먹고 삽니다. 그 줄 필요 없다. 아니 미량원소를 주십시오. 미량원소. 미량원소는 뭐 질소 뭐 이런 거 말고 인산, 가리, 마그네슘, 곱도, 분소, 몰리브덴, 아연, 철 이런 다량 미량원소가 포함된 특수 미량원소 비료가 아주 막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주는 돈 가지고 그걸 주셔라. 주면은 우리가 먹는 이 하얀 쌀밥은 질소의 질소 거듭입니다. 하얀 쌀밥만 먹고 살기 힘들죠. 아, 멸치도 먹고 뭐도 먹죠. 국도 먹고 그것들이 미량원소다. 미량원소 꼭 줘야 됩니다. 미량원소는 좋은 거가 많습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게 반드시 줘야 됩니다. 전쟁은 뭐 이들은 전쟁 선수들이 많으신데 수색 판단해서 전쟁량을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보는 가지 줄을 이렇게 쫙 심어놨어요. 전지하로 사들을 대야 되는데 가지가 앞으로 툭튀 나오네. 이 가지가 툭튀 나오면은 양쪽 사이드 가지도 잘 안 보이고 아줌마들 적과하기 힘들 사다리를 여기 대야 되나 여기 대야 되나 어딜 잡아야 되나 딱 서서 쭉 가다 나도 딱 서가지고 딱 보고 있다가 제끼미 톱으로 제끼미 그 제끼미는 양쪽 오른쪽 대기 가지가 다 보여요. 아줌마도 사다리 대기 좋고 전진꾼들 전지하는 거죠. 내가 편리하게 이야기했어. 아무리 좋은 가지라도 나를 보고 있다 잠깐 버리 뭔가는 나가야 되는데 그걸 먼저 말이라. 그러고 보란병 있나 없나 보셔야 되죠. 그걸 한 다음에 전쟁을 하시는데 이제 노하고 있는 분들은 막 다 신을 해오신 겁니다. 저는 뭐 저도 전쟁을 많이 다녀요. 한 석달 동안 1월 달부터 이제 3월 한 20일로 제가 전쟁 다닙니다. 우리 광내 조합한테 저는 그때 이 다 잡은 다음에 가지의 끝에 스피드 잡습니다. 이 가지 가지 여섯도 딱 잡고 있습니다. 이 잡고 안에서 안 잡는다 저는. 뭐 자기마다 스타일이 다 있지만 저는 가지 끝에서 안쪽을 보고 잡는다. 있죠. 자르고 내려오면서도 다 봐요. 이 자르고 다 보고 내려오죠. 다 내려오면 옆에 남은 것도 봐야 돼요. 보고도 잡고. 그 전등 속도가 좀 빠르죠. 내려오면서 중하단부 상단부 다 봐야 됩니다. 전쟁을 하신 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제천은 사과 제도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강원도는 제가 거의 여기도 뭐 우수한 농가가 많은데 좀 서툰 부분도 있고 제천은 옛날부터 사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노하우 다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종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굵기를 정확히 4대 1 정도 5대 1 정도 주종관계에 가급적이면은 가위질 많이 하지 말고 톱으로 좀 섞어내자. 톱으로. 근데 반발 나무가 반발 덜 합니다. 주지는 그냥 놔두고 가위로 톱 무슨 많아요. 그 주지를 섞어내지. 주지 한 개 탁 들어가면 끝인데 자꾸 하지 마시고 요게 햇빛을 가리나 안 가리나 요놈이 약이 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 수세가 세냐 약하나 보고 톱톱 섞어내시면 돼요. 복잡죠. 이게 지금 대부분의 밀실 가운데 현실입니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홍노. 홍노는 단과지 스포타입이죠. 스포타입은 전쟁 방법이 좀 다르죠. 이게 스포타입은 가지가 나오고 새끼 가지가 나오는데 새끼 가지가 이렇게 늘어지면 안 되죠. 늘어진 거 이걸 봄에 새우 꽃을 놔둬야 됩니다. 겨울 전시할 때 확 찔러버려야 됩니다. 주지가 나오고 주지가 나오고 가지가 좀 늘어진 게 많아요. 이거를 여기에다 확 찔러 꽃눈 두 개 놔두고 막고 참 그 두 개다가 되죠. 그래 아래 울지 홍도는 꼬다만 돈 안 되죠. 제수용 과일은 무조건 굵어야 돼. 한국은 유경문화, 유경문화. 한국은 유경문화 제3문화예요. 산소 가는데 산다이 굵은 놈 세 개를 딱 갖다 놔야 되는데 뭐 15kg 80몇 개짜리 많은 거 10개 정도는 조상이 요감 불태기로 갑니다. 이놈 자식이 나를 무시하라. 굵어야 됩니다. 특히 제수용 과일 굵어야 된다. 굵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전체 꽃이 4만 개 피는데 내가 언제 옆집보다 빨리 꽃을 따내느냐 그거죠. 저장 낭물을 누가 빨리 제거한다. 그러니까 따라가 없애버려야 되죠. 늘어진 것 없애버리고 거기서 더 굵게 하기 위해서는 3월달 되면 그 남겨둔 꽃들이 도박 올라옵니다. 면자감 지금 다니면서 면자감이 뒤에는 하얗고 안에 앞이 빨갛죠. 그거 딱 치고 다니면서 내가 달지 차라리 달 필요가 없는 자리. 다면 그럼 어떻습니까? 잎이 모자라는 거 아니야? 잎이 더 많아지면 잎이 손바닥만 이거 팩트입니다. 그래서 뿌리의 저장 양분을 내가 어디에다가 밀어주느냐 그 싸움이 세포 분열을 어디에 밀어주느냐 그 싸움 그 차이입니다. 확실히 굵다. 그걸 너무 열심히 하면은 너무 굵어요. 전부 이다입니다. 이다인데 열과가 많습니다. 30분 열과 너무 굵어. 쭉 다 버집니다. 너무 비싸, 너무 무섭니다. 적당히 믿어야 되지. 제가 아는 그분은 다 3다 2다인데 너무 세게 믿어가지고 전부 2다이고 꼭지가 쫙쫙 벌어지기 30분. 그래서 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부모님 기회해가지고. 사과 농업 중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대구 사과 연구소 곰박사님이 자는데 전쟁이 제거됩니다. 자금이 제일 어렵고 난이도도 전쟁 이후에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품질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도 제법 전쟁. 두 번째는 뭡니까? 적화죠. 적화가 이 다가 굵게 하는 게 중요하죠. 꽃눈을 누가 빨리 밀어버리느냐. 보다 병렬층 관계죠. 농부가 잘했는데 탄저병 오면 끝입니다. 도량 타버리죠. 다 좋은데 탄병 오면 그 뭐 하지 않습니까? 약 방제도 중요합니다. 햇볕을 고려하지 않는 전쟁은 절대 잘된 전쟁이라고 할 수 없다. 전쟁 고수했나 보세요. 이 당시에 28년생이니까 지금은 40년생이죠. 제가 중전쟁 12년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찍은 건데 이 늙은 나무 헷갈려 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서는 최고로 지금 값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원래 사과를 다 따고 난 다음에 가수원에 바풍이 좀 들었죠. 아마 늘 겁니다. 사과를 수확 후에 11월 15일부터 25일 사이에 이렇게 바풍이 들어야 됩니다. 해상의 사과가 되겠습니다. 맛도 좋고 깔도 좋고 당도도 좋고 이런 사과를 만들어줘야 된다. 가수원을 가풍이 100% 들었죠. 이런 가수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잎이 계속 있으면 에너지 소비가 심하고 질소량이 많다. 그래서 밀어서 주고 개체관리를 하면 어린 잎처럼 노랗게 물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접붙인 겁니다. 저번 3월 하수부터 하신 거고 많이 해보셨죠? 접수는 지금 못수. 그래서 뭐 나는 뭐 미아비가 최신품종인데 미아비
뭐 가져왔습니다. 그 집에 색깔이지만 다른 집에 뭐 전시하러 갔다가 오는데 주로 그 집에 모수 모태 엄마죠. 그 임자가 색깔 잘하나? 그 집에 색깔 잘하더냐? 아니 또 굵으냐? 아 그렇더라. 한 2, 3년 보니까 그 집에 그 품종 누구의 좋더라. 그걸 따가 오십니다. 그걸 모르고 따가 붙이면은 이게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모수가 중요하다. 모수가. 저거 박피. 세력이 센 나무는 박피를 해립니다. 박피인데 톱으로 끊는 경우가 많죠. 별 효과 없습니다. 껍질을 벗게 돼. 7 내지 1cm 정도 껍질을 완전히 돌려가지고 그거 싹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시고 난 다음에 사과 포장기 박스 테이프 있죠. 그걸로 한 5바퀴 탁 감아놓으시면 돼요. 아무 안 죽습니다. 주세 센데만. 언제 하느냐? 6월 초에 하십니다. 6월 초. 수세 안전복수입니다. 또 깔박피. 또 수세 박피, 깔박피. 아, 이 나무는 참 가렸나. 너무 굵었어. 7월 말 때가 껍데기도 뺏겼어요. 뺏기지 않다, 안 죽어요. 7월 말, 8월 초에 똑같은 방법으로 껍질을 싹 뺏기고 테이프도 감으시. 그러면 가을이 조금 더 잘 납니다. 그래서 깔박피는 깔박피. 예. 박피를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대추나무도 대추. 대추도 안 달린다. 껍질 뺏겨서 뺏기가 감으시면 돼. 꽃이 잘 옵니다. 뭐, 옛날에 박피 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 수술세면 할 수 없죠. 이거 해인입니다. 저도 이걸 많이 권장 안 했는데 야, 도저히 안 되는 집에는 저 박피를 하라고 합니다. 단 박스 사과 박스 테이프 칭칭 잘 감으시면 됩니다. 그 묘목을 접수를 가져오신 분들은 저온창고에 사과 있는 저온창고에 같이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꽃눈이 많이 상해요. 에틸렌 가스 때문에 꽃눈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사과가 있는 묘목이나 접목 접수를 여기다 보관하지 않는 게 좋다. 자, 그래서, 너무, 영동교육은 딱딱합니다. 제가 뭐, 레크레이션 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올해, 이 가을에, 경북 군위군 토요일날가가 촬영한 사진, 제 동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 사쿠라에 올려놨는데, 이게 한 8,9천명이 이제 시청을 했습니다. 경북 군위군에 여러분들이 우수동동과를 개조하기 힘듭니다. 그 중간 역할을 제가 대신합니다.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고 보십니다. 이게 한 9분, 8분 되는데 이걸 잠깐 우리 아가자면 됩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 적과 적과는 뭐 잘 아시는 농사 마시기 때문에 1번과를 두고 제거하시면 되죠. 근데 그 저는 가급적이면은 적과 가위로 하지 말고 손으로 쓰다 어디만 똑똑 따라 적과 가위를 하게 되면은 나무가 스트레스 받아요. 하시면은 이 꼭지가 바늘이 돼가지고 가을까지 나무 딱 붙어있지 그죠? 사과 따면 똑 따면 꼭지 되어버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사과 머리만 똑 따면 여기 나중에 노랗게 탄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놈이 여기 가위로 따면 뾰족할 때까지 많이 아물어야 됩니다. 근데 일찍 손으로 따버리면은 여기는 양부를 1번으로 다 밀어주고 깨끗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손으로 따라 말씀해야 됩니다. 적과는 역시 일찍 하는 게 반대죠. 그래서 이 종자수를 많게 해주는 게 좋은 열매와 정형과를 따는 핵심이다. 사과는 5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죠. 꽃잎도 5장이죠. 씨도 5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과는 5개 기관이다. 그래서 적화를 빨리 하고 적화를 남들 빨리 하면은 아름다운 굵어진다. 양분 소비도 덜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과거에는 수분수를 많이 했습니다. 뭐 센티넬, 만추리안, 고조스 이런 것들을 뭐 만성종을 뭘 해라 많이 했는데 중간에 이제 수분수를 심다 보니까 노린재가 너무 많아졌어요. 꽃사과 있는 노린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침입을 막 다 들어오고 거기서 막 들어오니까 전체 개체수가 많으니까 사과에도 2차적인 피해를 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꽃사과 이런 걸 심지 못하게 합니다.
안 심어도 다 됩니다. 수제는 보고서만 심어놔도 돼요. 왜? 내 인근에 사과밭이 있잖아요. 그럼 멀리 다 줍니다. 바람 멀리 다 줍니다. 가급적이면은 그 사과는 식지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노른자 때문에 머리뿔 가위부터 제가 옛날에 공부를 해봤는데, 이 머리뿔 가위는 일반 우리 꿀벌보다도 80배, 100배 이상 수준을 제한시킵니다. 근데 저를 안 하고 있죠. 중심한 냉해. 올해도 냉해 있었죠. 중심한 냉해 됐습니다. 그 냉해 피해 방지 대책으로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연기를 피하라, 뭘 피하라,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양분 관리, 그 다음에 이 개화 전에 그 뭐 풍소가 함유된 영양제, 꽃이 폈을 때 뭐 연면식이요. 저는 뭐 영양제를 잘 권장하지 않는데, 제가 농협비검 하다 보니까 우리도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제가 처방하는 사과 복숭아 800층이 넘습니다. 우리 지도팀이 4명 근무하는데 농약 파는 데가 3군데거든요. 그래서 한 800집, 한 900집 돼요. 사과 복숭아만. 뭐 마을도마다 상추, 배추, 고추 빼고 과수만 한 900집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커버합니다. 그 이분들이 농사가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영양제를 권장하려고. 칼슘, 그 다음에 수정 촉진제, 냉해 방지제. 그거는 저희들이 개화기 때 한두 번 꼭 치라고 말씀드려요. 충주도 분지다 보니까 주교 때문에 믿고 이러니까 냉해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 좀 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이 수분 작업 하는 게 좋죠. 수분 작업 요새는 뭐 기계로 하고 많이 합니다만 수분 작업 하는 것이 좋다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뭐 센티넬 만티란 고조수는 XKK 14, 16 이런 꽃사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권장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노린재 말씀이 군원을 제거하게 된 그렇다 말씀드립니다. 저희 농협에서는 폼이나 20단말에 반병에 트리거비 한 병, 또는 프로테 한 병에 폼이나 반병 이래가지고 꽃이 한 30 내지 50으로 폈을 때 연면식을 하도록 다 권장을 해요. 원체 냉해피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폼이나 같은 경우는 이 열매의 종경을 길게 하기 때문에 해발 높은 데 치면은 배꼽이 너무 빨랗게 튀어나오죠. 그래서 해발 높은 데는 트리거비 또는 프로테만 치고, 저지대는 이 두 개를 섞어차라고 이제 권장을 드리고 해서 중매는 개화 때 많이 살포를 하고 있다. 뭐 저거 제가 다 하시는 거죠. 예. 적화는 여러분들이 저희 지도팀보다 더 선수죠. 잘하시죠. 예. 저희들은 이론만 말씀드리고, 저도 그 사과를 도지 농사를 좀 지어봤습니다. 근무하면서. 근데 확실히 이 농작물은 자주 밭에 가봐야 됩니다. 뭐 그런 말도 있죠. 발자국 속소리 듣고 자란다. 그 말이 확실히 맞습니다. 자주 안 가보니까 저도 국내를 아까 다니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가니까, 일요일에 안 가니까 이 비 누구 동맥분이 전화와서 비 누구 어떡하니까 응일 다 하겠어요. 확실히 자주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하는 이 어깨가 평평해야 됩니다. 우리가 땡그란 건 낮고 남아지요. 어깨가 넙덕그리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이쁘고 맛있고 굵고는 어디에 달리느냐, 젊은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목은 굵죠. 30년 나무도 좋은 격가지, 어린 가지만 여러분들이 새로 갱신해놓으면 다 이렇게 다 좋습니다. 오히려 맛이 더 좋습니다. 왜? 잎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신초가 나오면은 다 유인하고 이런 집도 있습니다. 자. 이게 괴산 충북 괴산입니다. 그의 갈반이 많이 없는 데인데 이분은 갈반이 두 번 나가지고 다 떨어지고 남은 걸 제가 찍었습니다. 옆과비가 맞죠? 이파리수보다 열매수가 더 많아요. 이런 열매는 맛이 없습니다. 깔도 없는. 우리 착색을 누가 냅니까? 사과 색깔을. 사과 맛을 누가 냅니까?
이판입니다. 여러분들이 6월 말 옛날에 과거에 6월 28일날 갈반을 죽었습니다. 이 밑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데 계속 9월 초까지만 가자. 막 그리고 다이센 치고 실바고 치고 가겠죠. 잎이 질고 온난화가 되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 전에 낮 기온이 35도 되는 그게 보름 20일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파리가 활동을 못합니다. 그렇게 그럴수록 이파리 수가 많아야 되죠. 하늘에 햇볕이 나야 깔이 나는 게 맞긴 맞죠. 근데 잎이 없으면 깔이 자라는 건 잘하지 않습니다. 이파리가 충분해야 되는데 갈바위 와서 안 되고 열매가 많으면 잎과 열매의 싸움에 잎이 집니다. 그 갈바위 더 많이 옵니다. 잎이 약하기 때문에. 그 직종 착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또 후지, 홍로, 잎다귀만 하죠. 홍로 잎을 이제는 막 다옵 열매 거점을 따면 되는데 도장기 따고 열매 따면 되는데 지금 다옵 밑에 가면은 바닥에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이파리가 좋은 사과 만드는 공장인데 공장을 다 잘라버리는 지금 이거 안 됩니다. 사과 색깔이라는 건 이파리야 이파리입니다. 이파리. 그래서 적정 이파리가 있어야 색깔 잘합니다. 우리 중교에도 본인은 몇십년을 잎을 막고 떴어요. 그때는 될 수 있었죠. 지금처럼 많이 뜨거웠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날이 막 뜨겁기 때문에 잎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다올텐데 열매가 그 제안도 왔더라고요. 아, 우리 뒷집에는 잎 소지도 안 했는데 갑자기 사과 빨갛다. 그 집에 깔량 묻혔는가 좀 가만히 좀 물어봐달래요. 그 집 깔량 안 쳤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잎을, 잎 소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반이죠. 그게 증명하는 겁니다. 좋은 색깔과 좋은 맛은 잎에 있습니다. 나중에는 농촌에 잎 딸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잎에 따지 말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따지 말고 경계 보자, 이거. 너 혼자 따지 마. 전부 다 따면 되지. 그럼 또 서울에 있는 소비자가 원래 사과가 이렇게 맛있으면 되지. 그걸 사람도 없는데 바쁜데 올라가 다 따고 그지 내야 해. 제 목표가 앞으로 대한민국 사과 이파리 따는 게 없으니 제 목표가. 예, 앞으로. 너 혼자 만나면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만든 거지. 대한민국은 따는 거 다 없애야 된다. 제 목표입니다. 퇴직하기 전까지 내가 그렇게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돈을 빌고 고생하고. 여기도 요거는 지금 화면이 커서 이런데 이 집에 깔이 잘랐는데 이파리 색깔이 연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게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인데 이 집에 보시면 이불 많이 훑었습니까? 여기부터 여기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다우트가 왠지 살아가네. 이 비계 10년생 푸지 나는데 비배 관리 은박지 누가 은박지 묻더라고 우리 농협에도 은박지는 사과 착색내는데 5%가 안 됩니다. 기여하는 바가 은박지 까나이 깔란다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저거 웃긴 소리 은박지는 어딨습니까? 이 밑에 배꼽이 배꼽 여기 요 배꼽이 동전 500 크기 됩니다. 이 300g짜리 몇 프로 차지 않나요? 은박지는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박지 없이 깔려있는데, 은박지 없이. 그게 뭡니까? 이파리하고 수세, 비비관리에요, 비비관리. 그런 걸 자꾸 없애야 된다, 이거지. 그릇만 잘 주고, 미동에서 주고, 수세 관리만 잘하면 깔 다 납니다. 신뢰가 또 있어. 우리 그 귀농한 쪽 앞에 있어요. 원래, 아, 9년차 부산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 에프스쿨.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은박지 깔다가, 그, 방고를 한 70, 80년대에, 은박지가 모자라서 안 깔았습니다. 한돌 사기도 많으니까. 거기 풀이 막 올라왔어요. 형이, 은박지 안 깐다고 깔도 좋아요. 그게 뭡니까? 풀이 풀. 가을에는 풀을 막 풀약 좀 하시면 깔아냅니다. 봄에는 풀, 풀약을 치든지, 풀을 빨리 깔으시면. 뿌리에 토양 속에 있는 양을 뿌리도 먹고 풀뿌리기도 먹고 사과뿌리기도 먹습니다. 풀뿌리기를 못 먹게 풀을 막 잘라가지고 최대한 뿌리가 먹어서 꽃에 힘을 주고 꽃에 착화된 결실된 열매가 최대한 양분을 빨아가 세포수를 막 늘리나요. 그게 가을까지 가니까 가을에는 풀을 막 음박치 간다고
풀과 막 쳐. 풀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가 뿌리가 두 군데 움직이지 않습니까? 9월 말 때가 또 새 뿌리가 나옵니다. 걔가 토양 속에 있는 질소를 막 빨아먹으면은, 그 꺼리가 털어가지고 병원에 오죠. 그 풀을 놔고 풀이 막 빨아먹어요. 더 빨리 빨아먹어요. 풀은 키가 작죠? 사과 먹어봐. 걔가 빨리 빨아먹어요. 없으면 나무가 빨아먹는데. 풀을 놔고 게으르게. 거기는 확실히 사과 맛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가을에는 풀 깎는 걸 너무 막 일찍 하시면 안 된다. 최대한 늦게, 게으르게. 은박지, 막 한국 사람 성격이 꼼꼼하죠? 쫙, 쫙 깔아입니다. 아니, 이래, 이렇게 깔면 어떻습니까? 이게 깎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풀이 있는 것이 확실히 맛이 좋더라. 이거 4팩트입니다, 팩트. 예. 그, 한 열나무만 한꺼대 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 됐다. 그 열나무를, 그 달리는 사과를 며느리나 손자는 좀 있어요. 어? 할아버지 이 사과는 맛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동판장에서 먹어보고 가격 매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었네요, 지금. 그러니까, 깔이 좋아야지, 뭐. 예, 입 소지도, 그러니까 이제 풀을 놔두면 깔이 더 드셔납니다. 풀이 있으면 깔이잖아요. 그 도단기 따야 되겠지. 도단기도 막, 과하게 막다면 어떻습니까? 꼭 지어가면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과하게 비 왔다. 도단지 잃지 말까지면 꼭지가 막 터져요. 30% 막 오면 꼭지에 봐. 왜? 수분을 땡겨가지고 도단지가 질소와 수분을 뿌려야 되는데 다 잘라 버리니까 어디 갑니까? 꼭지를 물이 다 들어가 쭉쭉 다 버렸습니다. 도단지를 놔두고 도단지를 저었다면 막 따는 부분도 있지만 도단지를 놔두면은 아, 작은 목장 값이고 그죠? 이 열매가 막 갈렸다. 도단지 쓰는 게 막 나와. 잘라. 자르면은 열과가 많은데 가위질 하지 말고 장갑치고 도장지 그 햇빛 다 들어옵니다. 수분은 남겨둔 도장지가 바라봤고 햇빛은 다 들어가고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이야기는 말씀 많이 못 들어봤을 겁니다. 자 여기도 잎을 너무 많이 따가지고 전부 다 경북 영주 부서 신문 나왔던 겁니다. 전부 다 착과 부위도 잘못됐죠. 착과 부위도 여기 보통 결과적으로 기구 가까이 다 다녔죠. 이건 100% 일선에 다 막습니다. 창가구이가 배꼽이 하늘을 받는 연대 100% 다 이거 다 기구예요. 그리고 주지 가까이 다닌 놈들 100% 다 했습니다. 그 더군다나 그들 수도 있지. 100% 일선. 제가 신문 보고 아 저거는 재배 기술 관리가 잘못된 거지. 물론 햇빛이 띄었지만 저거는 재배지 창가구이가 잘못된 거다.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뭐 신문 기자는 모르니까. 착과 구이가 중요하고, 만화식의 열매가지가 촉촉 늘어져가지고, 또 근속이 달렸으면은, 햇볕에서 딜 일이 없죠. 예. 여기 보면은, 당도, 착색은 누가 하나? 이파리. 아, 합리적인 토양 관리, 비배 관리, 미량 완성. 우리 같은 경우는, 농협의 미네믹스, 뉴트리 세이브. 그래서 웨이트 이런 것들을 권장해요. 아, 제가 요거부터 그래서 물건을 자꾸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과다 흡착이 절대 금지 좀 해달라. 병해충 방지. 자, 우리 같은 갈반이 왜 많이 올까? 탄저가 왜 많이 올까? 양양은 무조건 중요하시다. 그래서 전지 말씀 전지 분무기를 때리면은 약이 잘 들어가느냐 전적으로 중요하고 우리 밭에 실은 농약에 섞어치는 물 검사를 해봤는데 제천만 하면 습해지대가 좀 많지 않습니까? 수질 pH를 간이로 측정을 딱 해보면 7.5, 8.5 막 넘어가면 약효 별로 없습니다. 같은 약을 쳐도 갈반이 짓고 하고 잎이 자꾸 떨어지죠. 때마다. 그 다음에 탄저도 안 짓고도 많습니다. 뭐 잘 안 들어. 약을 똑같은 약을 쳤는데 농협에서 같은 약 쳤는데 어르신은 왜 자꾸 아까다니만 자꾸 생기고 탄저 갈반이 나옵니까? 그건 물에 반응해. 우리 밭에 섞어치는 물. 마시는 물은 좋은데, 농약이 좋아하는 물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보세요. 딱, 그 기계 한 20만 합니다. 이거 딱 재보고, 5.5, 6.8 나오면 좋습니다. 7.5, 7.8, 8.0, 9.0 나와요. 아하, 물이 이래가지고 약효가 없었구나. 이래 생각하시고. 내일부터 당장 해보세요. 그 다음, 아카시아가 많은 가수원, 또 탄저가 많죠. 또 가수원 주위에 또 뭐, 구사나 뭐, 이런 가축이 많으면 또 탄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병이 오고 난 다음에 뭐 조프린트, 에이프, 가브리오, 델란 뭐 마초, 이소진 뭐 많습니다. 라티고, 실방을 안 됩니다. 병원 안 됩니다. 병국신 다 나오십니다. 언제? 오늘. 5월 6일. 5월 6일. 5월 6일. 멋졌냐? 뭐 저는 경험상 봤어요. 저도 치료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예를 들어, 막, 여러분, 에이프, 가브리오 같이 있죠. 가브리오, 플러스 한 무조건 바이센. 가브리오, 스물 단말, 바이센, 500g.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5월 6일. PLS에 별 문제 없도록 봐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작위 시민은 절대 금지한다. 이 말씀입니다. 개체적으로 얘기하고. 여기 또 제가 아까 강동기, 인상, 뭐 용성인비, 용관이, 이런 것도 뿌리가 많아지면서, 사과꾼들을 좋게 합니다. 그 다음에 궁소, 궁소. 제가 유튜브에도 이제 그, 요 시험 문제를 해놨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정답은 궁소인데, 궁소가, 이, 궁소 결핍인데, 노린지 피해로 잘못 아는 분이 많아요. 근데 원래 8월달 노린지 피해가 많긴 많았습니다만, 이거는 궁소 결핍인데, 노린지 피해다. 이런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궁소가 부족하면은, 신초가 나오다가, 뾰족뾰족뾰족 하죠. 다 궁소 결핍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에는 궁소가 너무 적습니다. 300평당 2kg, 삽니다. 300평당 2kg를 무조건 주시고, 궁소. 개화전에 임의실이 한 번, 올 가을이나 이런 봄에 2kg 줘야 됩니다. 꼭 붙여 줘야 됩니다. 식물의 5대 호르몬이고, 칠레, 칠레. 칠레 산티아고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가니까 전부 고단합니다. 이 나라는. 이 나라는 굵은 놈은 다 기어나요. 이다의 사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사과야? 깜짝 놀랍니다. 삼다이, 어휴, 이런 사과 못 먹어. 여기는 다 육다이, 굵은 놈이 오다이, 육다이, 칠다이, 팔다이. 그게 정상과 합니다. 유럽에. 한국은 아까 제3문화. 유럽은 저거, 여행문화에. 주머니에 쏙 들어가야 됩니다. 쏙 들어가야 됩니다. 유럽은. 그래서, 고다발을 다 생산합니다. 여기는 접근할 때 가보니까 아줌마들이 고수 사다리 올라갔다는데 요거는 나오면 붉어지겠다. 그거 다 아닙니다. 우리는 요거 나오면 꼬다맛 다는데 아직 봤네. 아, 요건 붉어지겠다. 이거 안 나오면 다 다니지. 전부 완전 봤네. 여기는 비가 없습니다. 비가 없다 이러면은. 그리고 병충해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흑성병이 많습니다. 전부 스포타입이고 후지 별로 없습니다. 홍도, 뭐, 배도 그 서양근데, 여기 그 서양근을 잘 못했어요. 너무 딱딱해 보입니다. 한국하고 유럽하고 체질과 습성이 안 맞습니다. 이거 따로 자세히. 이거 보면 전부 굵은 놈 다 냈습니다. 오다마 이 굵다 싶으면 다 따내고, 이거 놔두면 좀 작게 쳐놓으면 다 따냈습니다. 특이한 놈들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여기는 우리처럼 증평, 위치평이 없습니다. 가수원 주인이 200헥타르 최하. 가수원 농사 얼마 있습니까? 200헥타르.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한국에 200헥타르 평균 면적이거든요. 우리 200명 짓는 걸 한 명 짓습니다. 거기에 일꾼들이 많습니다. SS 일꾼은 10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1000리터짜리 10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SS 담당, 작과 담당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점 APC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여기는 거점 APC가 발달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양이 원체 많다 보니까 선별기를 크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도입을 했죠. 충북 원역, 경북 능금, 제주 강변, 장수 APC 맞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여기는 보통 200헥타르. 많이 짓는 사람은 400헥타르. 이렇게 훈도 엘 오리엔타 이 가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서양배죠.
우리 한국 배가 훨씬 높습니다. 사과도 한국 사과 더 맛있고 이쁘고 맛있고 배도 한국 훨씬 높습니다. 유럽은 보니까 이 뱁니까 보십니까? 우리 입에 남았습니다. 이거 이거 닦고 남았죠? 그런 게 없습니다. 닦고 그렇게까지 절단이 한다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이 홍모 이런 거 비슷합니다. 스포타입. 여기 역시 착색을 중요시합니다. 여기도 햇빛이 뜨거워서 그들막을 만들기 위해서 도장지를 세우기도 하고 또 착색을 중요시하고 있더라. 햇빛이 너무 뜨겁다. 여기를 보면은 그 3천평, 4천평 막 군데군데 있는데 우리 그물막을 우리 같은 게 세 평에다 물어보니까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작은 것이 안 왔다. 너무 뜨거워. 38도 부터는 나가지. 엄청 뜨겁더라고요. 산타올가가 있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사과를 생산해야 된다. 양광입니다, 양광. 소비자가 원하는 사과를 만들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절대 인기. 인기는 습한 가수. 토양의 인상률이 높은 가수는 많죠. 그래서 다이센 암트라포를 1년에 두세 번은 섞어 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정을 잘해서 바람이 잘 통하게 광 환경을 개선시켜줘야 청태가 많이 예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많은 집들은, 동경이에는 초상 1.5%에 수물단마리 7.5L, 전정하기 전 전정 후에 착색기 때는 2L 수물단마리. 원액인데 대륙 입기 아웃이라고 싼 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치면은 제가 우리 협회 한 70% 정도 없어지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동력 보세요. 이 감옥이죠. 감옥. 이 양광 같은데. 지금 삽입기는 보세요. 이 너무 심하죠. 뭐 조금 요 배꼽이 배꼽 동록, 몸통 동록, 꼭지 동록인데 몸통 전체가 나요. 이거 보세요. 이런 건 못 팔죠. 이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못 파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삽입니다. 약체가 아니고 삽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토양에 맞는 품종을 골라야 되고 낙하 후 한 달 기간 이때 이제 약을 좀 잘 치셔야겠죠. 물약을 치면 안 됩니다. 꽃치고 물약 치면 사리가 많이 깁니다. 꽃치고는 입상 내지 가루약을 치면 되지. 유제 치면 사리가 많이 깁니다. 물약을 치면 안 된다. 물약은 6월 20일 넘은 그제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꽃치고 한 달 동안은 전착해 보이시고 예비 없습니다. 가루약 또는 입상소화제 그런 거 친다. 그리고 농약의 종류를 다종 혼용하면 위험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심한 집에는 탄산칼슘. 우리도 한 집 해보니까 이거 한두 번 치니까 훨씬 들어갑니다. 그분이 탄산칼슘. 그 심한 집에 열과는 갑작스러운 감옥이죠. 그 다음에 도장지를 너무 일찍 많이 제거하는 집. 이런 집들은 열과 심한데 요거는 과거의 추방 품종이 되겠습니다. 원래도 도장지를 유목에 도장지 일찍 많이 따신 분들은 꼭 기억하고 맞습니다. 일소죠. 이건 역시 도장지를 많이 땄어요. 갑자기 따가 햇빛 도출되면 다 튀어버리죠. 이렇게 튀어버리고 튀어버린 자기가 큐티클 층이 파괴되면은 탄저가 많을 경우에는 그 상처의 부재로 탄저분이 딱 지킵니다. 지키고 물이 오면 새끼를 쳐가지고 뚝뚝 떨어지면 조용히 다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나치게 많이 따시면 안 된다. 여기 엽소피에 이게 옛날에 뭐 약을 잡고 쳐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엽소피에인데 유튜브 자료가 100페이지 가면은 나옵니다. 공동밀이죠. 이것도 사과코너 유튜브에 제가 7월달에 공동밀 증상 예방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역시 질소. 제가 그런 걸 많이 주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칼슘을 좀 많이 쳐달라.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저온창고에 사과 입고 난 다음에 근창고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를 창고에 입고 시키고 난 다음에 입고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 7시에
창고에 꼬셔가지고 문을 다 열었지. 문 30분 간.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오셔. 또 30분 열었지. 그리고 유튜브에 안 보셨으니까 이런 말이야. 그럼 사과가 심심합니다. 사과가 왜 쭈글쭈글하고 조직이 연화됩니까? 사과 저들이 내뿜는 노화 촉진 호르몬 에틸렌트인 것 같습니다. 창고에 딱 위에 들어가면 사과 향이 확 나죠. 좋은 게 아닙니다. 걔가, 아, 창고에 있는 사과를 빨리 늙게 하는 호르몬이구나. 그래서 그걸 아침 7시에 온도가 떨어지죠. 창고의 온도와 외기 온도가 유사한 시간이 아침 7시다. 그때 문을 딱 열어놓으면 공기가, 안에 공기 위로 빠져서 창고에 밑에 싹 갑니다. 공기 순환을 시켜주고. 30분에 다시 문을 딱 닫는데. 그걸 몇 번씩 이래 하시면은 열매가 싱싱합니다. 우리가 새로 지은 창고, 시의 창고라고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에틸렌 가스를 발생 못하게 확 틀어막는 게 시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백여충 방면은 경종적인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카시아, 합리적인 시기 전정, 이런 것도 중요하고, 약은 무조건 충분히 치워야 되고, 약이 잘 맞도록 가진 비치도 중요하고, 물검사를 반드시 보시고, 병이 많은 집들은. 물검사 간단하게 나옵니다. 해보분이 장례에서 피해죠. 해마다 이런 거 나옵니다. 이것도 되면. 적과 할 때면 막 이런 게 많죠. 그래서 개화 끝나고 채소독 때, 노른자 피해약이 가야 됩니다. 뭐, 우리 같은 뱀플리 문제가 되는데 꼭, 그거 안 하면 노른자 많이 먹습니다. 그러고 이 금년도에 여러분들 장가지에 보면 이 주름 좋은 가지인데, 그 눈먼 것처럼 하겠죠. 갈색 날개 매미충. 예상하지 못한 게 많습니다. 이게 뭐, 면충이 아닙니다. 선적을 아닙니다. 갈색 날개 매미충이에요. 이런 걸 딱 달라보니까, 요렇게 사선으로 착착착착착 시끄러쳐놓고, 그 새끼들이 얻어 죽지 않도록 의미가 보온 것들을 탁 씌워놓은 겁니다. 여기 8, 9월 달에 갈색 날개 매미충이 잘 치십니다. 왜? 꼭 좋은 가지에만 새겨칩니다. 붉은 놈 새끼 안 칩니다. 산다에 나올 차례 새겨치기 때문에 약을 잘 치셔야 됩니다. 봄에 산 지역 가수원, 대가수원의 산 근처에 있다. 화부병이 있죠, 화부병. 네, 고소병이죠. 네. 화부병. 초기까지 나오지, 지물 농아지 나오죠. 화부병. 요거는, 요런 집이 있는 집들은 꽃이 폈을 때 살균제 치는 게 있어요, 살균제. 마모스, 마모스 맞죠? 마모스, 옛날 다리 사고 이런 거죠. 그런 약도 치면은 예방이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비단개구리배 바이보드. 이건 발견하기 힘든데, 사과 따볼만 하면 눈에 보입니다. 유목대만 모르죠. 저물나비병, 역시, M9 작은 대목에 많이 와요. 가지제, 그, 열이 밑에. 요런 거 보일 때는, 호욕심, 로브랄, 이건 다 있죠. 거기다가 다이센엔, 망코지, 안트라코를 같이 운영하면 됩니다. 갈라병도 마찬가지. 갈라병이나 반전나게병이나 방제는 똑같습니다. 이게, 이것도 큰 문제 없다가 후반기에 좀 들어왔을 겁니다. 가솔이 습하고 이 통풍 능력이 떨어지면 이게 많이 와요. 왜? 습한 걸 좋아하는 병이기 때문에. 탄저병, 얼마 전에 최근 심했죠, 이거 탄저병. 이 탄저병을, 현미경을 확대 보내기 힘들었습니다. 탁 살아가지고 보세요. 탄저병은 중입니다. 특히 홍도가 심하죠, 홍도. 한번 걸리면 힘듭니다, 이거. 처음에 처음에. 자, 원래 3년 전인가 제가 탄저병이 심한 우리 과수목을 제가 다 다니면서 그래서 해보니까 양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아카시아가 꼭 있어요. 보면. 그리고 나무가 보면 복잡해. 열매가 많이 달리고 풀도 많아요. 풀이 많으니까 얼마나 습합니까? 그리고 이 겨울물이 꼭 흘러요. 그리고 이 길보다가 더 낮은 데 있어요. 100% 탄저병이에요. 이렇게 하더라. 이런 조건이 돼 있더라. 그래서 사전이 말고 수밖에 없는 환경 조건입니다.
공동점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랬습니다. 우편평가봉이라 우시아노 골드죠. 제천도 일부 마소 조합들이 쉽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프스 오톤에 복사 썼나봐. 네. 이것도 이 복사에 심했죠. 뭔 초기만이 초기만. 복사 5월 말 가수원에 앉아서 횟수를 바라보는데 횟수는 고발하게 고발해졌다. 절단 넣는 그때 딱 앉아서 딱 봤을 때 횟수는 말딱말딱 해야 됩니다. 여기 고발해지고 저기 고발하고 이거 고발해졌다. 절단 넣는 빨리 받아야 돼. 새끼 잘 칩니다 이거. 초기 방지해 줍니다. 보소스 나무는 벽에충이 이 벌레가 뭐 책에 나무도 됩니다. 복수와 사촌 수나방 사촌 복수와 수나방 부치 또 나왔죠. 아무데나 막히고 막 들어옵니다. 없었는데 빨대 보니까 다 먹었습니다. 막 들어와요. 쟤들하고 우리하고 싸움이죠. 심지어 나무는 거죠. 같이 방지하시고 노른재표도 많았지. 노른재 노른재 트랙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농약을 잘 짜치지 농약 농약 많죠. 100% 뭐 50% 내건 바로와 뭐 스톤에도 많습니다. 막 두고 치 트랩만 믿고 있다 절단 납니다. 우리 충경도 풍에 노른자는 트랩을 수국에 설치했는데 원래 공수하게 보니까 노른자를 많이 찍었어요. 그것만 믿고 있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약을 설치도 하고 약도 치고 아니면 약만 열심히 잘 치십니다. 아니면 관찰을 잘 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두더지 피해도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두더지 피해 때문에 뿌리도 얼고 또 진화 두더지가 뿌리를 많이 깔라먹습니다. 수세 떨어지고 두더지 많은 밭에는 전부 꼬다만이 꼬다만 신초가 못 나오고 그 뿌리가 공중에 다 들려있으니까 신초가 뻗지 못하고 또 뿌리가 양분을 땡기지 못하니까 전부 꼬다만입니다. 네, 두더지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토양산출의 사이매트를 뿌려줍니다. 도대체 후각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거 많이 먼저 하고 있다. 대포부시죠. 대포부시고 산지에 마소는 많은데 지금 살충제가 반도로 살충제 가지고 속 비리는 되죠. 근데 여기 먹은 자리 위에는 대부분 다 죽습니다. 산지에 마소는 많다. 응계류, 특히 응계류. 요새 마소 조합원들이 다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응계는 눈이 잘 안 보여요. 어르신들이 한번 머리가 스물스물스물 하다 가면 제가 봐서는 잎이 노래, 똑같습니다. 때가 되면 치셔야 돼. 우리 밭에는 응력 아직 없어. 그건 어르신이 없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우리가 가면 다 봐요. 젊은 친구 제도를 보이면은, 아, 응력 두 마리 있습니다. 약충입니다. 무충입니다. 성충입니다. 그래서 난 다 합니다. 그 어르신들은 제꼬 도와야 될 때, 도와야 될 때. 아유, 머리가 막 가려워. 막 꼭대기가 노래. 가을까지 예물, 좋은 양 다 치고. 잘 잡힙니까? 잘 안 잡힙니까? 초점 박살이에요. 아까는. 예. 가을에 응이 먹는 집에는 깔아 납니다. 사과 맛도 없습니다. 왜? 이파리가 상했기 때문에 동화 양분을 만들어 생성을 못합니다. 그래야 당도도 없고 맛이 있는. 이파리가 다 같은 이파리가, 응이 먹은 이파리는 죽은 잎과 똑같아. 그래 보십니다. 조비피에도, 저희들은 조비피에, 그, 크레솔 비누액을 설치해서 조금 도움을 보긴 보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더라고요. 깍지벌레, 꽃매미도 많죠, 외래에죠. 피해죠. 깍지벌레 피해. 이런 거. 깍지벌레가 여기서 급집에 있는 자리입니다. 요거는 또 습력벌레가 아니라 똥을 나는 곳이에요. 대추. 이렇게 상품까지 저하시킨다. 노린재가 이 알을 갖는 모습입니다. 2015년도 8월 3일 날 찍은겁니다. 여기 보면은 현미경 모르게 보이죠. 사광에 전북의 전박경에 예. 그냥 보면 잘 안보이는데 모르게 보이더라. 이렇게 잎이 다 녹아버리니까 아쉽죠. 지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9월 30일 날 찍은거예요. 구방기 잎병이가 많으면 착색이 불량하다. 자, 그래서 엽소 현상에 대해서 비오는 날 찍은 건데 여기 한 7분 됩니다. 7분, 12시입니다.
요거 보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이 비를 맞고 열매와 풀매